10번. 요거는 강지원 변호사님이 쉽게 스케줄. 강지원 변호사님이 소년원 원장 하실 때 일정연수 강의하러 오셔서 이 얘기 하셨어요. 아니, 두 시간을 얼마나 말씀을 부수하게 잘 하시는지 그 에피소드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. 소년원에 들어온 과정을. 근데 이 강지원 변호사님이 그때 검사죠. 부장검사. 얼마나 들어오셔야 돼. 아, 선생님들,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? 아, 그러니까, 신문 보실 분 보시고, 주무실 분 주무세요. 이거 그냥 너스를 떠시는데, 재밌으니까 아무도 안 자대. 그때 제가 배웠어요. 일정연수 하면서. 아, 자네들 깨우지 말자. 자네도 안 자더라, 재밌으니까. 그래서 제가, 일정 교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이후부터 애들을 바꾸려고 안 하고 저를 바꾸려고 했다. 그래서 살 겁니다. 자, 소년의 오늘 날이 무엇이 있다? 어, 자, 말씀하지 마시고, 쉬세요. 쉬세요. 우리가 쓰시고, 5초 됩니다. 5, 4, 3, 2, 1, 다 드세요! 드세요. 드십시오. 오케이. 정답! 욱하는 성질입니다. 자, 맞추신 분 나오셔서 상품 골라가세요. 네, 골라가세요. 골라가시죠. 자,